사랑해요. 맛. 따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세롱이들 안녕. 난 브이로그충 피드세이. 지금 좀 많이 피곤한데요. 왜냐면 방송을 10시간을 했거든요. 네, 오늘의 날짜는 8월 17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네, 오늘은 세이야 쉬는 날 모회가 아닌 지방흡입을 하러 갑니다. 박수! 제가 지방흡입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살을 진짜 잘 못 빼요. 더군다나 이 배를 보여줘요. 배가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게 완전히 지방만은 아니야. 내장 지방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지방흡입을 한다고 이렇게 완전 말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이제 의학의 힘을 빌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룰렛을 돌렸는데 다이어트 미션이 걸려서 리진아 룰렛 결과는 다이어트 한 달. 지금 현재 한 달 3kg 있거든요. 그러면 두 달 동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네. 두 달. 두 달 6kg 나눠서 뺀단 말이죠. 두 달 동안 6kg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물놀이도 한 번 안 갔고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맨날 방송하고, 이제 방송 끝나면 먹고, TV 보고 누워있다가 또 먹고, 이 생활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살은 찌고 막 식욕이 돋다 보니까. 사실 이게 최근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원래는 팔뚝 지방흡입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팔이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팔뚝살이 안 빠지더라고. 예전에는 배만 쪘는데. 그래서 팔을 뺄까 했는데,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배를 먼저 조지고, 팔은 진짜 이거 하루 종일 흔들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한 3, 4달 전부터 이미 예약금 내놓고 이제 좀 한가해져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멍 빠지고 붓기 빠지고 하려면, 그러면 이제 9월 돼서 여름 다 끝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놀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우선 샤워를 촥 하고 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빡! 뿅! 하이, 다 씻었어요. 깨끗해졌나요? 오늘 거기 갈 때 입은 의상은 왜냐면 제가 미니 언니, 또 저의 롤모델, 저의 우상 미니 언니 그 지방흡입한 걸 봤는데, 이렇게 바지나 치마 이런 걸 입으면 바지 이렇게 밴드 있는 부분이 배 자국이 난다고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위아래 통일되어 있는 그런 걸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입었고, 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지방흡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방흡입 하기 전 주의사항을 읽어드릴게요. 매원 시간 기준 4시간 전에 물 포함 또는 음식물이 금지고요. 손톱에 젤 네일은 꼭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심장박동수 그거 띠띠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어싱이라든지 악세사리, 그래서 저 지금 목걸이 풀렀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귀가하실 때 자가운전 불가하니까 대중교통 또는 대리를 이용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렌즈 끼시면 안 되고, 폼이 넉넉한 갈아입기 편한 옷으로 입고 오시고, 소독을 위해서 내원전 깨끗하게 샤워 후 바디로션은 바르지 마시고, 음모 부위는 미리 제모하고 오셔야 되고, 수술 전 아스피린 오메가3 한약 홍삼의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거 받으면은 대강 아실 테니까. 그럼 이제 저는 택시를 먼저 불러볼게요. 고고씽! 여러분, 이제 병원에 도착했고요. 그 수술 전 그 주의사항 한 번 더 듣고, 이제는 옷을 갈아입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아, 근데 너무 제 몸땡이가 더러워서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 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인 잡는데,
라인 잡을 때 살짝만 보시면 이제 네, 아실 듯. 아씨 언제 이렇게 살쪘지? 지금 살짝 보여줄게. 이렇게 뺄 때가 이게 많다. 그럼 저는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언제 시간? 10시 30분. 그럼 이따 봐요. 아 네. 여보세요? 그 흡입하면 몇 cc라 그러잖아요. 아, 뽑기는 네. 1100 cc가 나왔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치약도 있고 피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건 한 600에서 700 정도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오늘 TMI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지방흡입하고 밴드 있는 바지를 입으면은 자국이 난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게 배에 지방 층을 우선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비어있다고 보시면 돼,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는 게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지가 밴드 있는 거 있다 보면 약간 쭈쭈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협착이 되지는 않아요. 아니 이게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오늘 수술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어느 정도 되면 퇴원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시고 정신 괜찮아지시면 퇴원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네, 네. 그 수술하고 나서 네. 자국 나는 거 입으면 안 되죠? 자국 나는 거요? 피부가 좀 너무 약한 거 같으면 조금 한 달까지는 안 입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괜찮은 거 같으면 한 2주 정도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주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배는 사실 주의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근데 뭐 복근 운동을 3주 이내에 하시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잖아. 아 네. 실밥 뽑을 때까지는 금주금연 좀. 아, 네. 근데 그 압박복은. 압박복 집에 있는 거 있으면 입으시고 없으면 내일 맞추려고요. 피부, 지금 지방 있는 건 눌러서 피부를 해놔야지 빨리 줄거든요. 네네. 지금은 조금 욱신욱신 하는 네. 정도? 꽤 많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네. 술 먹은 거 제가 빼드린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저 이제 퇴원했고요. 현재 시간 1시 45분. 우선 약을 지으러 가야 되거든요. 약을 지으러 가보자 구나. 여기다 약도 나 수술 안 하는 것 같아. 약 찍고 나와서 집 가는 거 걸어가 볼까? 걸어가는 거는 좀 에바 같지? 건너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게요. 아 날씨 너무 좋아. 날씨 봐봐 너무 좋아. 근데 강남이어서 문제인 거지. 아무튼 제가서 이제 실밥 풀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밥을 살짝 먹고 점심약을 먹으려고요. 밥은 대강 집에 있는 걸로 현미밥? 현미밥에다가 그냥 교치삼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선은 수술 후 주의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치료는 실밥 제거가 필요한 경우 수술 후 7일째에 제거한다. 수술 부위 관리는 실밥 제거 후 이제 여기 뭐 이제 붓기 빼는 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는 이제 7일 후에 되고 경과는 이제 수술하고 하루에서 이틀 동안은 이 수술한 부위에서 붉은색 마취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밑에다가 강아지 배변 패드 같은 걸 깔고 자야 돼. 이제 부종하고 멍 이런 거는 원래 생기는 거라서 이게 사라지기 동안은 이제 한 거의 뭐 크게는 한 달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수술 직후 붓기는 한 달 정도지만 대부분은 6개월에서 12월 개월에 걸쳐서 계속 빠진다. 그게 이제 큰 붓기는 한 달인데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계속 빠져요. 네 번째, 수술한 부위가
일시적으로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점점 나아지고, 다섯 번째는 수술하고 피부가 당기고 조이는 듯한 증상은 4주째가 가장 심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게 계속 풀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해. 지방흡입의 목적은 전체적인 체중 감량과 더불어 운동이나 다이어트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위를 개선해 몸의 라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중 감량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아름다운 몸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가볍게 걷기, 운동 이렇게 해서 회복 기간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해요. 그 두 번째, 간단한 샤워 수술, 샤워는 수술하고 다섯째 일부터 가능하고, 사우나 마사지는 다 한 달 뒤, 목욕도. 그리고 빠른 붓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염식. 예, 저염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취침 시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이건 좀 힘들 듯.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술 후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압박복. 이 압박복이 진짜 중요해요. 압박복은 꼭 입어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 수술 부위가 건조하지 않게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면 좋고, 전신 수술 중에는 시력이 있을 수 있으니 어지러운 증상이 심해지거나 결막, 입술 등이 창백해지면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는 오늘 수술 당일차 D-Day 마쳤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약 먹고 좀 디비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이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수요일 10시 50분. 수술한 지 이제 하루가 됐어요. 통증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이제 조금 뻑이고, 그리고 누워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방송을 12시간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잘 때 이렇게 깔고 자야 되는 게, 이제 배에 용액이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흘러나올 수 있어서, 네, 이제 이렇게 해놨고, 또 이렇게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돼서 지금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선 아침, 점심은 좀 이렇게 지금 김치볶음밥 있고, 콩나물 비빔밥 있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김밥 한 줄.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콩나물 비빔밥으로 먹고 이제 약을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인. 오늘은 수술한 지 이틀째인데 압박복 맞추고 복대 풀려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올라가 보실까? 다음. 여러분 안녕.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이에요. 보이시죠? 화수, 목, 금, 토. 수술한 지 5일차가 됩니다. 근데 압박복을 제가 목요일날 해서 원래는 어제 오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입기 시작하려고. 와, 이쁘게 온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압박복을 입도록 해야 돼요. 압박복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브이로그의 특성상 또 안 될 것 같아요. 지방흡입의 브이로그는 은밀한 부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렌즈다. 여러분 하이.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이에요. 수술한 지 일주일 돼서 종가 보러 왔어요. 이번에 지방흡입한 게 살 빼려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머리도 단발로 잘라버렸어요. 뭐 살을 빼기 위한 확고한지. 단발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꼭 다이어트 성공할게요. 근데 지금 복대를 입고 있어서 막 보여주긴 그런데 봤을 때 조금 효과가 있어. 배가 얇아졌달까? 여러분, 병원에서 오늘 실밥을 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이게 지방흡입이라서
좀 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못 보여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에 다이어트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흡입이, 지방흡입만 한다고 살이 완전 빠지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제가 아예 전후 사진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전후 사진 공개.